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 요 조종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FPV 드론을 사용하려면 M모드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거 연습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좋은 거 있다고 알려주셔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얘는 얼마예요? 얘는 43,000원이었습니다. 얘는 43,000원. 네. 얘는 얼마? 얘는 29,000원이었나? 29,000원. 가성비가 더 좋다. 근데 확실하게 요걸로도 연습이 될 것 같긴 해요. 네, 됐긴 어차피 이게 이 손가락 이렇게 파지법도 있지만 요렇게 하는 파지법도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 포토프를 실행하고 요거를 연결하고 얘가 요 조절이 있잖아요, 각각에. 네. 이게 안 맞추면은 삐뚤이 옆으로 날고 뭐 앞으로 계속 숙이고 뭐. 얘네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휴대폰을 찍으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아, 나 궁금한 게요. 얘가 네. 올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기는 해요. 얘는 뭐야? 얘는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거를 제가 전 가운데다 맞춰놓고 일단 드론을 띄울게요. 띄우면 점점 뒤로 눕죠.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얘를 앞으로 밀어줘서 피치를 맞춰줘야 돼요. 0점을 다시 맞추는 예, 거예요? 세밀한 조종이라고 예,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보면은 오른쪽 자꾸 기울잖아요. 그래서 롤도 좀 맞춰주고 피치까지 또 넘어갔다. 넘어갔네. 이게 게임이니까 부딪히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다시 하면 되죠. 넓은 맵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세밀한 조종이다라고 하면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이건 버튼은 뭔지 모르겠어요. 얘네들은 별 의미가 없는 애들 같고. 얘네들은 의미 없고요. 네. 그럼 얘는? 얘는 전원. 전원. 깜빡깜빡거리는 거는 그냥 깜빡깜빡거리는 네. 거예요? USB로 꽂고? USB로 꽂고. 다른 버튼들은 없죠? 없어요. 이게 배터리인 줄 알았는데 그냥 모형이고요. 배터리도 안 없어요. 들어가고요? 네, 안 들어가요. 네. 열리지도 않아요. 알겠습니다. USB로.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게요. 우와, 엄청 커. 그죠? 우선은 조종감은 확실하게 조종기마다 다른 거니까 얘는 진짜 엄지로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네. 파지법이 이게 커서. 커서 이게 안 돼요. 이 파지법이 확실하게 이거는 조종기마다 다른 거라 뭐 장점이다 단점이다 얘기하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좀 확실하게 힘은 강하네요.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강하네요. 투핀 거는 좀 불편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못할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하면 돼요. 이거. 그리고 원래 조종기보다는 텐션이 되게 센 느낌. 네. 그래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되게 센 느낌 들고. DJI 아바타를 구입할 목적이라면 솔직하게 그냥 요 금액보다는 어차피 이거 사도 또 사게 되거든요. 아바타를 살려면 DJI FPV 조종기 2. 그렇죠. 그러면 이중 지출이 되니까 아바타가 목적인 사람은 그냥 DJI 조종기 2로 연습을 하시는 게 낫고 그게 아니라 FPV 조종 그 커스텀 쪽으로 가신다면은 요걸로 한번 입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어차피 그 목적으로 가시는 분은 되게 비싼 조종기들 써요. 이런 조종기가 아니라 비싼 조종기들 써. 생긴 건 이렇게 큼직하게 생긴 조종기들 있죠. 얘는 자기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 테스트. 어서오세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요 제품 43,000원에서 6,000원 사이? 입문용으로는 참 추천드려요. 무조건 조종기 모양이 낫지 얘보다는 조종기 모양이 낫습니다. 분명히 할 수는 있는데 FPV 조종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게임기 같은 느낌. 게임기 괜찮네. 예. 입문하시는 분은 요거를 사시고 DJI 쪽 DJI 아바타가 목표다 그러면은 얘는 중복 투자가 될 거니까 조종기를 그냥 20만원 하는 조종기를 그냥 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안녕. 안녕 해주세요. 안녕. 안녕.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바타, 아바타를 발로 살 게 아니라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이제. 아, 그렇죠. 테스트가 목적이면은 추천할 만하긴 한데 어차피 중복 투자예요, 이건. 그렇긴 해요. 5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물론 20만 원에 비하면은 좀 저렴하긴 한데 분명히 아바타로 간다면은 중복 투자가 되니까. 예전에 봤던 유튜버 중에 FPV를 모르고 샀다가 바로 갖다 팔았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센서드로는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M모드를 안 하고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간다고 지금 아니다 싶다 그냥 팔아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M모드로 가면 더 하고요. 그쵸. 아.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필요가 없어서 나중에 그 영상 찍으시면 알아서 나눔 해주시든지. 어, 그래요? 예. 어이, 그래 주시면 그냥 바로 여기에서 이거 영상 올릴 때 그냥 바로 올리세요 뭐 그러면. 아, 근데 5만원이나 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 하신다고요? 중고거래 하시죠 그냥. 아니,